수도권 남부 핵심 전철망인 인더번동 탄선과 월곶판교선이 드디어 올해 말 전구간 착공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인동선과 월판선은 경기 남부권 핵심지를 연결하는 알짜배기 노선입니다. 먼저 인동선은 경기 안양시 인덕원에서 화성 동탄 신도시를 잇는 곡선 전철입니다. 수도권 남부 대규모 주거지역인 광교와 영통, 동탄이 신도시 등을 잇는 주요 노선으로 총 연장 34km에 달합니다. 기존 동탄역을 제외하고 신설되는 역도 17개에 달합니다. 경기도 안양시의 3개역과 의왕시의 2개역, 수원시의 6개역, 용인시의 2개역, 화성시의 4개역이 들어섭니다. 인동선이 개통되면 수도권 서남부 지역 이동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급행 기준으로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노선과의 환승도 기대됩니다. 인덕원역에서는 4호선과 GTX-C 노선은 물론 월판선으로 갈아탈 수 있고, 동탄역에서는 GTX-A 노선과 SRT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원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신분당선, 영통역에서는 분당선과 환승할 수 있습니다. 인동선은 당초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착공이 늦어져 2027년 이후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월곶판교선입니다. 월판선은 경기 시흥시 월곶과 강원도 강릉시 강릉역까지 연결하는 단선 철도인 경강선 서쪽 구간입니다. 시흥을 비롯해 광명과 안양, 의왕, 성남 등 수도권 서남부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핵심 노선입니다. 시흥시청에서 KTX 광명역까지 9.8km는 신안산선과 철로를 공유하고, 인천에서는 수인분당선 송도역과 연수역, 월고적은 수인선의 역사 내 유치선을 추가해 선로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송도역과 시흥시청역, 광명역을 지나 인덕원역과 판교역 등에서 수도권 주요 철도 노선과 환승이 가능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체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월판선의 개통 시점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하면서 늦어져 2028년입니다. 수도권 남부 핵심 교통망으로 연내 착공이 기대되는 인동선과 월판선, 더 이상 사업 지연 없는 원활한 추진을 기대합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국토개발 소식. 지금까지 인동선과 월판선 노선과 개통 시점까지 알아봤습니다. 귀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